코스로 가는 길. I keep a close watch on this heart of mine. I keep my eyes wide open all the time. I keep the end out for the time of mine. Because you're mine, I walk the line.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봄비가 내리는 수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캠퍼스를 걸을 전 문현경입니다. 여러분, 저희 3월에 만났는데 벌써 4월이에요. 분명 개강할 때만 해도 단단히 껴입고 다녔던 것 같은데 이젠 겉옷도 필요 없을 정도로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점점 따뜻해진단 말은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단 거겠죠? 전 아직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시험 준비도 아직인데 이번 학기 괜찮을까요? 사실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되는데 늦었단 생각에 괜히 더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저런 걱정들은 다 잊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해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캠퍼스로 가는 길에선 우리의 걱정들을 마법처럼 지워줄 책 한 권 만나볼 건데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조이의 주댐무. 캠퍼스 게시판. 매주 수요일 캠퍼스 게시판에선 마법 같은 순간을 선물해주는 신간 도서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난 3월 6일 출간된 소설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입니다.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는 윤정은 작가가 2012년 동서문학상 은상을 받은 이후 11년 만에 발표한 장편 소설입니다. 그동안 윤정은 작가는 여러 편의 에세이를 발표하며 독자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또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들여서 탄생한 작품이라고 하니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책 표지가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연필로 쓱쓱 그린 듯한 건물이 마치 동화책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만들죠. 책 내용 역시 동화처럼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뿜어내는데요. 마음에 얼룩이 있다면 이곳으로 오세요. 당신이 원하는 만큼 깨끗하게 지워드립니다. 나는 책 속의 문구에서도 그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소설 속 공간적 배경이 되는 메리골드는 바다와 도시를 둘러싼 산 아래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미움이나 아픔, 슬픔이란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곳인데요. 주인공이자 세탁소 주인인 지은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마을에 나타나 정착하게 되죠. 지은은 세탁소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매일 차를 끓이고 그들의 마음속 얼룩을 원하는 만큼 지워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들 중에 사랑에 상처받은 사람, 가난으로 꿈을 포기한 사람도 있고 부와 인기에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인의 내면을 스스로 꺼내서 들여다보고 인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되죠. 중요한 건 마음속 얼룩을, 즉 아픈 기억을 얼마나 지울 건지 같아요. 사실 당시엔 너무 힘들어서 벗어나고 싶던 순간들도 지나고 보면 별게 아닐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땐 참고 넘어갔지만 한참 뒤 날 아프게 하는 기억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인공 지은이 마음 세탁소를 열었나 봅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비비의 비누. 사람들이 말하더라 새것 마냥 길에 닿대 Innocent as newborn infant 비비 내게 착하더라 사람들이 말하더라 전형적으로 이상했다 머릿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Do you know what I keep myself clear 어떻게 씻어내는 건지 솔냄새와 담배 연기 Easy, hickey and shit 오늘 했던 거짓말과 어제 했던 bad decision Do you know what I keep myself clear 다 비누로 씻어내는 거지 비누 비누 속 이야기 그건 아마도 지금 네가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리고 너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는 어디에도 없어
설령 그게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 자신보다 중요한 건 없어. 책 메리골드 마음세탁소 속 한 구절이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문장은 이 책의 주인공 지은이 세탁소에 찾아온 유명 인플루언서 은별에게 건넨 말이었는데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다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은별에게 지은은 살다 보면 가끔 웃게 되고 웃으니까 또 사라진단 말로 위로를 전합니다. 그쵸, 사실 매 순간이 행복하고 즐거울 순 없잖아요. 행복은 정말 불현듯 찾아오더라고요. 가끔은 우울하고 축 처지는 날이 있는데요. 그럴 때 괜히 남들 눈치 본다고 애써 밝은 척할 필요는 없어요. 먹구름이 낄 때 시원하게 비가 내리면 우린 더 화창한 하늘을 마주하게 되니까요. 진부한 말이지만 나에게 자기 자신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변화무쌍한 나의 마음 날씨마저도 사랑해주는 거 어떨까요? 네, 수요일 캠퍼스로 가는 길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은 소설 메리골드 마음세탁소로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 학기 방송에서 소설은 처음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새로운 세계와 다양한 인물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설도 참 매력적인 장르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 역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테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마지막 곡으로 폴킴의 마음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모두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캠퍼스로 가는 길' 지금까지 제작 박서희, 기술 채원, 그리고 함께한 전 문현경이었습니다.